안녕하세요. 시골 총각 득입니다. 얼마 전에 3, 4일 전에 보호 같은 꽃송이 버섯인데, 그 당시는 한 요렇게 반만 했었는데 벌써 3일 만에 이만큼 컸습니다. 상태가 너무 좋고요. 조금 더 크라고 내비두고 다시 산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가져가면 내 게 아닌 것이고, 기다려준다면 내 것이고, 일단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꽃송이 버섯을 보고 한 시간 정도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, 이 자리 또한 제가 매년 능이를 따러 오는 곳인데 능이를 발견했습니다. 능이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근데 개능입니다. 개능이. 이 개능이도 먹을 수 있는 버섯이긴 한데 좀 쓴맛이 더 강하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.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능이를 봤습니다. 그리고 패스.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. 이 금방을. 제가 지금 올라가는 곳은 이쪽은 이제 마가목나무. 이 마가목나무도 고지가 높은 곳에서만 자생하는 애들인데, 마가목 열매. 이 마가목 열매로 술을 담가도 좋고요. 가지를 잘 말려서 물을 끓여 먹어도 관절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. 이 마가목 열매가 해가리를 하는 애들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주 잘 열렸습니다. 열매는 10월달 정도 되면은 빨갛게 익으면 그때 또 채취를 하러 와야겠습니다. 여기 여러분들, 저기 보이시나요? 쌀이버섯 군락 쌀이버섯이 아주 엄청 자라 있습니다. 아직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,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쌀이버섯이 이렇게 있으면 꼭 주위를 잘 찾아보시면 저쪽도 쌀이 등이버섯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지금 내려가는 중에 새끼뱀을 한 마리 봤는데 살문사 같기도 하고, 조그만 놈이 아주 그냥 혹시
가을 산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, 버섯을 채취할 때 꼭 그 주위에 막대기나 몽둥이로 툭툭 쳐가면서 만지셔야 돼요. 이런 조그만 애들도 독성이 있어서 능이 갑 요런 데 밑에 숨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. 항상 이런.